13장의 세 번째 단이지요. 군자 지도 사예.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음에 모, 미능, 이런 이론이 나는 한 가지도 능치 못하노니. 겸사하신 말씀이죠. 소, 구호, 자로 이 사부를 믿느냐 하며. 소, 구호, 자. 이 구자는 구할 구자예요. 호는 어디 어디에게 이런 뜻이니까 자식들에게 구했던 바로서 이 사부를 내가 자식한테 뭔가 해주기를 바랬으면 나도 또 우리 부모한테 내가 자식이잖아, 그지? 그랬던 것으로 이 사부를 믿느냐며 그 구했던 바로서 부모님 섬기기를 믿음 능치 못하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죠? 소, 구호, 신으로 이 사군을 믿느냐 하며 신하들에게 구했던 바로 임금을 섬기는 것을 신하들한테 내가 해주기를 바랬던 그것으로써 임금 섬기기를 믿느냐 하며 끊지 못했으며 소, 구호, 제로 이 사형을 믿느냐 하며 동생한테 구했던 것으로써 형님 섬기기를 능치 못했으며.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소, 구호, 붕으로 선시지를 믿느냐로니 친구들한테서 구했던 바로서 내가 친구들한테 먼저 그 구했던 그것을 시행해보지 못한 시행해보기를 믿느냐로니 못해봤으니. 참 어려운 거죠? 즉 내가 누구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으로 내가 상대편한테 그렇게 못했다 이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대학에서 혈구지도라고 우리 배웠지? 형천하는 자리에서. 용덕지 행하며 용자는 평소 용자예요. 평소에 덕지 행, 덕의 실체를 실행하며 그 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바랬던 그것이 덕 아닌가? 그거를 평소에 실천한다. 용 언지 그나야. 평소에 말을 삼가해서. 요게 이제 핵심이라. 용 덕지 행, 용 언지 근. 이 여덟 글자가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유소 부족이거든. 첫 번째는 이게 유소 부족. 부족한 바가 있거든. 뭐가 부족할까요? 실천하는 것이 부족한 바가 있는 거지. 실천하려겠지만 부족한 것이 있거든 불감불면하며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더욱더 이렇게 힘쓰지 않음이 없으며 유여얻은 이 말은 남는 거거든. 그죠? 말은 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은 남잖아요. 유여라는 것은 말을 할 적에 남음이 있거든 불감지나야 감히 다 하지 못해서 말은 좀 남겨놔야 돼. 그래야 몇시가 있고 매력이 있는 거래. 말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싸울 때 많이 쓰는 말. 야 너 말 다 했어? 그러잖아. 그 말은 뭐냐면 남겨놓지 않고 할 말 이 말 저 말 다 하면 곤란한 거죠. 불감지나야 언고행하며 말은 행시를, 여기 행자는 행할 행자죠? 말은 행함을 돌아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은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죠. 행구원이니 또 행실은 말을 돌이켜봐야 되니. 즉, 행동할 때는 자기 한 말을 책임져야 될 거고, 말을 할 때는 실천을 할 수 있는 만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섯 글자로 오늘 꼭 알고 가세요. 언, 고, 행, 행, 고, 언. 이건 평생 자신의 좌우명 삼아도 될 거라. 그죠? 언, 고, 행, 행, 고, 언.
말은 행실을 돌아보고, 즉 말을 할 때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 행고한 행동은 또 말을 책임질 수 있게끔 행동을 하라 해야지. 그러니 군자 호불조조이리요. 이 호자는 어찌 호자예요. 원래 오랑캐 호자인데 여기서는 어찌 호자로 쓰인 거예요. 군자가 어찌 조자는 이게 진실할 조자야. 진실하고 또 진실치 않을 수 있으리요. 이 군자는 이 군자의 학문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군자의 도를 배우는 건데 군자의 도란 말을 할 때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행동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게 자기 한 행동은 말로 납득이 되게끔 책임지게 말해. 쉽지 않지요. 군자가 어찌 진실하게 처신을 하지 않겠는가. 구는 유 책야라. 구라는 것은 이 구할 구자 아까 나왔었죠. 소구호 자로 소구호 신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거는 책망할 책자야. 내가 동생한테 꾸짖었던 그것으로 그건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사람한테 하고 옆 사람한테 하고 아랫사람한테 하고 그런 거니까 책망할 책자와 같다. 도불원인하니 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으니 범기지소의 책임자는 무릇 자신이 남을 책망했던 그것은 소의이니까 남한테 꾸짖었던 그것은 개 도지수 당연하라. 그것은 아마도 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일 거다 말이지. 고로 반지 자책이 자수원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되짚어서 자책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다보면 부족한 게 있겠지요. 그럴 때 자수 자기가 그것을 닦아 나가야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오지 내 탓. 남 탓할 게 아니잖아. 내 탓이어요. 내가 남한테 탓하는 것만큼 그것으로 나는 과연 하느냐 이렇게 되짚어 봐야지. 그래서 여기 자반 이렇게 반지라고 했지만 돌이킬 반자 이 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되짚어 보는 것. 용은 평상야라. 용이라는 것은 평상, 평소에 늘상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언고행, 행고원을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알아요. 그게 군자의 도야. 행자는 천기실이요. 여기 행할 행자. 언고행 할 때 행자예요. 행은 뭡니까? 그 실질을, 그죠? 그 실체를 밟을 천자가 이게 실천할 천자지 그 실체를 실천하는 것이고 근자는 이 근자는 택기간이 이 삼가할 근자 말을 할 때 삼간다고 했지요. 그것은 그 가짜는 오를 가짜야 그 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니 덕 부족이면 즉 행익력이요 덕이 부족할 때 힘쓰게 되면 더욱더 노력해서 힘쓰게 되면 행익력, 그 행할 때, 실천할 때 더욱더 힘이 생기고 실천력이 생긴다는 거죠. 언유여이인즉 말은 남음이 있을 때 참을 인자거든. 이게 말 적을 인자예요. 말을 줄이는 거지. 말에 남음이 있을 때는 말수를 줄이게 되면 근익진이 삼가하는 것이 더욱더 지극해질지니 근지지직 삼가하기를 지극히 하게 되면 언고행의요 말을 할 때 행동 행실을 돌이켜보게 될 것이고 행지력 즉 행하기를 힘써서 한다면 행고언이라 행실이 말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 된다 말이지. 조조는 독실무라. 독실무니 조조라는 것은 도타울 독 이 실자는 성실할 실자지 여기서는 거죠. 조조라는 것은 도탑고 진실한 모양이니
군자지 언행이 여차면 말하되 군자의 말과 행동이 여차 이와 같으면 깁을 조조호리오 하시니 어찌 진실하고 독실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셨으니 참 미지하라. 그것은 공자님께서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기신 말씀이더라 해가지고. 범차는 개 불원인 이위 도리사니 이 범차 무릇 이렇게 얘기한 이런 것들은 다 불원인 이위도 사람으로부터 멀지 않는 것으로 도가 된다라고 한 일이지. 여기는 일자리야. 일이니 장자 소위 이 책임지심으로 책기즉 진도시하라. 장자가 이른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써 자신을 책망하게 되면 진도, 도를 다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자리다 해가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을 책망하기 전에 그 남을 책망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라. 그런 말이에요. 운은 제13장이라, 오른쪽은 13번째 장이라, 도불원인자는 도가 사람들로부터 멀지 않다라는 것은 부부소능이요. 저 위에 부부도 능한바라겠죠? 부부가 능한바고, 모민응일자는 공자님 당신이 내가 한 가지도 능치 못했다라고 한그 자리는 성인소 불능이니, 성인도 능치 못한 바가 있다겠지요. 그 지극한 자리로서는 성인도 다 능치 못한다겠잖아요. 그런 자리니 개 비야이 다 비야. 우리 비이은 했지요.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란 말이지. 비야이 비이면서 기 소이연자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지은이 존하니 지극히 은미한 이치가 존은 그 속에 보존되어 있으니 하장도 방차라 아래장도 방차 이와 비긴다 이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지도 의사에 모민은 이런 이론이 소구호자로 이사불을 미느냐하면 소구호신으로 이사군을 미느냐하면 소구호제로 이사형을 미느냐하면 소구호풍으로 선시지를 미느냐로니 용덕지행하면 용언지근하야 유소 부족이여든 불감 불면하며 유여든 불감 진하여 언고행하며 행고언이니 군자의 호불초조이리요. 군은 유책야라 도불원인하니 범기지 소위 책임자는 개토지소 당연야라 고로 반지 이 자책이 자수원이라 용은 평상야라 행자는 천기시리요 근자는 택기간임 덕부족이면제 행인력이요 언유여이인제
근익지님 근지지적 언고행의욕 행지력즉 행고언의람 조조는 독실무니 언군자지 언행이 여차면 기불조조호리요하니 찬미지야람 범차는 개불원인 이위도지사니 상자수위 이책인지심으로 책기즈 진도이시야랑 우는 제13장이람 도불원인자는 부부소능이요 못미능일자는 성인소불능이니 개피야이 기소이연자즉 지은이 준원하니 하장도 방차라.